저는 그런 일은 분명히 이치적으로 있다. 하지만 그것만 갖고 설명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것만 갖고 된다고 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잘못된 수행의 그 목표를 갖게 되고 헤매게 된다. 다른 뭐 수행단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병 같은 건 우리가 만든 거니까 예. 우리가 고칠 수 있다. 예. 그래서 뭐 병원에 안 간다든가 약을 안 예. 먹는다든가 수행만 한다든가 이러는데 그 얘기를 뭔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예. 워낙 많이 수련단체에서도 들었고 그동안 들었던 거고 또 누구는 그랬다더라 뭐 이런 얘기 들으니까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근데 그런 생각이 드시면 구현하시면 돼요. 해보시면 되죠. 왜냐면 그런 말 하는 많은 분들이 결국은 그런 분들은 영원히 사셔야죠. 참나가 영원한데. 그런 분들이 없죠. 그러니까 단 이런 건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참나는 진리 그 자체거든요. 그럼 에고가 자꾸 진리랑 놀면 진리를 품고 있으면 에고도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 면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확대해서. 예, 에고가 참나랑 놀면은 진리에 맞게 돌아가기 때문에 DNA부터 다 올바르게 작동하게 돼서 건강해진다. 이런 부분은 있죠,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만 얘기하면 그런데 그 이상으로 우리 에고는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 육신부터 막 에고가 스트레스 받는 것부터 다 지금 건강에 영향을 주잖아요. 거기에 뭐 우리가 받은 과거의 카르마도 있고 카르마에 현생에 내가 내 육신, 심신에다가 지은 수많은 그 업들, 이걸 다 커버한다고 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그 말이 다 맞다고 해도 우리가 에고가 진리 안에서 이렇게 진리랑 하나 됐을 때 그렇게 바뀌지, 나는 청정해라고 외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에고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바뀌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참나가 바꾸는 거기 때문에. 즉, 그런 이야기도 결론은 참나 안주를 계속하면 몸이 건강해진다는 이론이죠. 그쵸? 근데 그 과거 카르마 떼고 얘기한 거고요. 이번 생에 내 심신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혹사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게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매일 좋은 거 먹으면 뭐 해요? 나쁜 걸한 9할 먹고 좋은 거한 1할 먹으면 좀더 분명히 그게 치유하는 건 맞지만 내 육신이 그걸로 인해서 내가 기대한 결과가 안 나올 순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데 분명히 에고가 참나와 함께하면 병이 낫고 분명히 심신이 건강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딱 떼서 예전에 팔천성 반야경, 대승 기원전 나온 반야경에서부터 반야비 바라밀 상태에 가면은 만병이 떨어져 나간다 이런 말이 그때부터 나와요. 불경에 아예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보고 얘기하신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모든 걸 설명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꼬시려고 어느 부분을 되게 좀 세게 얘기한 거죠. 그게 제일 사람들 꼬시기 좋죠. 다 건강 걱정인데. 그래서 거기 저기 이상구 박사가 하는 거기도 결국 맑은 거 먹고 지수화풍 맑은 거 취하고 물질적으로는요. 영적으로는 우리 몰라 상태, 몰라 괜찮아 상태. 항상 편안한 마음 먹으면 DNA가 정상이 돼서 암도 다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이치는 있겠죠. 근데 그게 현실에서 그걸 다 고쳐낼 수 있느냐는 거는 다른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 변수 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딱 아다리가 맞으면, 예, 아다리가 맞으면 효과를 누군가는 탁 발휘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왜 모두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그럼 또 그것도 연구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참나랑 함께하면 에고는 건강해진다. 여기까지 일단. 근데 에고가 너무 뻘짓을 많이 한다. 그걸 못 당한다. 자, 단학을 하면 몸에 기혈이 잘 돌면 건강해지지 않나요? 근데 왜 저는 계속 아플까요? 이런 거. 그럼 기혈이 돌면 몸이 건강해지는 것도 맞아요. 근데 또 몸을 혹사하면 못 당합니다. 좋은 거좀 넣어주고, 쓰기를 더 써버리면 당하죠. 나쁜 걸더 넣어주고.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 얘기하면 맞는 말이죠. 그 부분만 얘기한다고요, 스승들이. 꼬시려고. 단학하면 잡병이 다 떨어져 나간다. 그럼 맞아요. 실제로 그 기운이 강해지면요, 잔병에 잘안 걸리는 게 있어요.
잔병만 안 걸리네? 막 이런 느낌 있죠. 그래서, 이런 느낌, 뭔가. 아, 뭔가 맞는데 항의하기에는 애매한데, 뭔가 이상한, 팜플렛 때로는 아닌 그 느낌. 수행하다 보면 그런 느끼실 거예요. 다. 그게 뭔가 빼고 얘기해서 그래요. 딱, 요 얘기를 해야 공부할 것 같으니까. 그럼 건강 때문에라도 수행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방편이죠. 공부시키려고. 그럼 나중에 왜 몸이 안 났나요? 이러면. 너 견성했, 이거 내 말 듣고 견성하지 않았냐? 네. 그게 더 건강보다 중하지 않니? 이러면. 그거 항의하겠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래서 생명의 실상을 알지 않았니? 이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왜 전 아프죠? 그러니. 그게 또 막 카르마에. 다 카르마죠, 사실은. 내가 현생에 지은 카르마, 과거에 지은 카르마. 생활습관병이라는 것도 현생에 지은 카르마잖아요. 그 과보가 나와서 그런 거니까. 근데 여기서 안 잡히, 현생에 안 잡히는 거는 불교적으로 보면 이제 과거의 카르마로 보면 되죠. 유전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근본적으로 카르마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과거의 카르마, 현생의 카르마. 결국 카르마라는 건 인과작용이니까 그럴 만한 원인을 지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다. 수많은 원인이 쌓여서 이 결과가 나온 거다. 근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참나만 딱 붙잡고 있으면 만병이 다 낫는다. 어느 한 부분만 갖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부분적 자명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살렸으면 더 성과를 더 결과물을 더 좋게 만들 수는 있겠죠. 아예 그렇게 접근하셔야지. 그런 믿음으로 모이면 안 돼요. 그런 단체에서 이제 어느 한 부분적 자명만 믿고 믿음으로 모이면 이제 그런 데는 현실에서 뭐가 안 일어나면요 믿음 탓으로 돌려요. 안 될 일을 해놓고는 부정 탓다 그러고 뭔가. 너가 부정탈 소리에서 그렇더라고. 자명한 얘기 해준 친구들 다 끊고 그럽니다. 자꾸 저게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거. 난 암 나을 뻔했는데 자꾸 저기도 그래가지고 낫겠냐는 그 말 한 사람들이 다 밉고 부정탔다. 뭔가 진리랑 하나 되는 걸 막았다. 그냥 더 깨어있는 게 답이지. 그러니까 깨어있음이 빠지고 막 믿음으로 설명해버리면요. 그런 부분적 자명 몇 개 가지. 그러면 이제 여럿이 고생하고 어디서 잘못됐는지도 못 찾아내요. 문제를 못 찾아내요, 거기서. 분명히 이대로는 안 되는데, 믿음이 부족했나 보다로 가고, 또 누군가 한 명은 나왔다는 놈이 또 나와요. 그러면 또, 아, 얘 또 내가 또 믿음을 더 강화시켜야겠다. 서로 계속 잘못돼 가는 겁니다, 서로. 악영향을 주면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에고가 그런데 너무 취약해요. 마하리시가 그 16살 때도 참나 안에 살다 가신 분인데, 갈 때 다 암 걸려서 가셨거든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카르마죠. 그걸 어떻게 뭐라고 하겠어요. 그분 먹고 움직이신 거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고 그분은 거의 안 걸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산책만 도시지 제대로 못 걸으셨어요. 앉아있기만 해가지고 하체가 거의 영상 보면 겨우겨우 걸어서 다니세요. 육신을 너무 홀대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인과죠. 그게 참나 안에서 못 녹이는 게 있다고요. 녹여지는 부분이 있겠죠. 좀 구분해서 보시면 막 라마 크리슈나 신 안에 살다 가신 분 다 암으로 가셨죠. 그분은 후두암인가? 다 암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병으로 간다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돼요. 누가 병 걸렸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식입니다. 옛날 예수님 때 유대인들이 했던 짓이요. 누가 병 걸리면은 하나님한테 그 죄 지어서 죄인이라고 봤잖아요. 벌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지금 그런 식이면 누군가 병 걸렸다 그러면 아, 그 사람 도인인 줄 알았더니 도인이 아니네. 병이 걸리다니. 그렇잖아요. 완전 개억울한 일 아니에요? 아니 평생 참나랑 함께했는데 병 걸렸다는 이유로 이제 무시받는 거예요. 그게 뭔가 이제 잘못된 거죠. 부분적 자명은 반드시 이런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설명이 안 된. 그럼 이거는 뭐야? 그래서 그럼 이 사람 공부 안 했나 보네. 가짜였나 보네. 진리랑 함께하지 않았나 보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요. 그래서 공부의 그 기준이 이상하게 잡혀요. 그래서 병 안 걸린 사람이 제일 도 잘 닦은 사람이 됩니다. 기독교에서 돈 많은 사람이 하느님이 제일 축복해주는 사람 같듯이 잘못된 기준이 딱 서버려요. 그럼 다 같이 헤매는 거죠, 그때부터. 에고가 너무 취약해요, 이런 부분에. 그래서 부분적 자명이라고 일단 보고 접근하세요. 그래서 이상구 박사 뉴 스타트인가? 프로그램에 도움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도움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누군가 또 도움받아요. 그렇게 마음 하나 돌렸더니 뭔가 몸이 바뀌어요. 그 사람한테 꼭 필요했던 그게 인과였던 거죠. 스트레스가 심했던 분이 마음을 비웠더니 몸이 회복되는 게 느껴지고 그래서 맑은 거 먹었더니 또 변화가 일어나고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만으로 다 고칩니다라고 하면 또 이상해지잖아요, 이야기가. 저도 막 그런 많은 이야기들 들으면 솔깃한 애고의 마음을 알죠. 지금 저도 유튜브 넘기다 보면요. 바로 막 이제 막 건강 막 마음이 바뀌면 막 잠깐 머물다 갑니다. 뭐래? 왜? 어떻게 됐는데? 막 이래서.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애고가 원하는 거잖아요. 참나각성 했는데 이것까지 따낸다면 더 좋잖아요. 변호사 시험 합격했는데 막 다른 자격증까지 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또 애고의 마음이 딱 거기에 또 낚이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해 보시면 저는 그런 일은 분명히 이치적으로 있다. 하지만 그것만 갖고 설명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것만 갖고 된다고 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잘못된 수행의 그 목표를 갖게 되고 헤매게 된다. 이런 부분. 저도 많이 그런 분들을 봤기 때문에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분명히 도움받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질러버리면요. 오히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이 있다 해가지고 현대의학과 잘 접목되는 게 중요한데 이쪽이 너무 세게 지르면 현대의학이 미신으로 봅니다. 그럼 도움 줄 것도 못 주게 되는, 그쵸? 계속 자기는 자기 주장만 하는 거죠. 종교가 돼가지고.